넝마대장 윤팔병. 그에겐 너무도 고단한 58년의 세월이 있었다. 6.25 10살 때 맞은 전쟁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단란하던 아홉 형제, 그 중에 여섯이 모두 처형당하거나 행방불명되었고, 그런 아들을 두었다는 이유로 부모님은 모두 잡혀가 고초를 당하셨다. 일곱째 형은 고문의 기억을 잊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남은 건 어린 그와 동생뿐. 어린 팔병에게 남겨진 인생은 가혹했다. 평생을 따라다닌 가난, 그리고 배고픔. 거지에서 넝마까지 밑바닥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더불어 사는 사랑을 배워온 윤팔병 씨.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본다. 오늘 이것이 인생이다의 주인공은요, 특이한 직업을 가진 분이십니다. 윤팔병 씨 모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상당히 씩씩하게 걸어 나오시네요. 네. 예? 아직 젊으셔서. 예, 아니 37입니다. 그러십니까? 예. 근데 수염은 제법 잘하셨네요. 예. 아버지 수염을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그러세요? 예. 네. 근데 지금 저 유수님 하고 계신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고물 장사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예. 우리 윤 선생님은 언제부터 그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래됐는데요. 예. 그 이 직업을 갖는 데는 51년도 네. 10살 먹었을 때부터 이 직업을 갖게 됐으니까 예. 한 40, 한 7, 8년 됐습니다. 예. 네. 아까는 뭐 서른 몇 살이라고 그러셨는데 꽤 오래됐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신 건 언제부터예요? 야, 7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예. 그러시군요. 예. 그 성함이 윤팔병 씨신데 예. 형제가 어떻게 되시죠? 우리가 구형제입니다. 윤일병 제일 큰 형부터 예. 윤구병까지 구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따님은 없으시고요. 아, 따님은 큰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 예. 예. 아우, 아니 그러면 일병이 이병이 삼병이 이렇게 하신 예, 거예요? 예. 아, 뭐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예. 좋죠.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일 하신다는 게 쉽진 않은 일인데요. 왜 그렇게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그 피난 시절 어려웠던 시기라. 예. 네. 그 생활에 생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집안이 조금 어려우셨습니까? 어릴 때? 아니죠. 꽤 살았었어요. 뭐 한평군에서 제일 부잣집이라고 소문할 정도로. 아버님 뭐 하셨는데요? 포목상을 하셨죠. 예. 그래서 6.25 이제 직후에 예. 어떤 계기에 재산이 몰수되고 아주 쪽박을 차고 네. 아. 그 힘들게 살아가게 됐죠. 예, 알아듣기 참 쉽게 말씀하시네요. 좀 어려워졌다 이러면 될 것도 그냥 예. 쪽박 차고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참 그게 지금 말씀이 쉬워서 그렇지. 그럼요. 예. 너무나 이게 급작스럽게 예, 그래서 그런 많은 변화의 세월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예. 예. 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 말씀드리면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자, 어떻게 해서 첫 번째 시련이 다가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만 때려. 어릴 때 나는 못 말리는 개구쟁이였다. 일곱 명이나 되는 형들과 대범하고 자상한 아버지 덕분에 나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악동으로 자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왜 여덟 분이냐? 야, 이 한 놈은 어디 갔냐? 밥 먹자. 1병, 2병, 3병 그리고 막내 9병이 나는 아홉 형제 중에 여덟째였고 이름은 당연히 8병이었다. 내가 10살 되던 해 한국전쟁이 터졌다. 전쟁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았다. 문 열어, 문! 빨리 열란 말이야! 이봐요! 이봐요, 좀 일어나 봐요! 문 열어, 문! 빨리 열란 말이야! 이봐요! 누구요? 경찰이다! 문 열어! 문 열란 말이야! 윤일병이 어디 갔어? 그 빨갱이놈! 나도 이 전쟁 통해 아들 잃어본 지 오래됐습니다. 뒤져봐. 네. 야! 왜 그래? 왜 그래요? 한밤중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조사할 게 있으면 낮에 하고 잘못이 있으면 재판에 붙이면 될 게 아닙니까? 흠. 빨갱이 애비라 나불나불 말은 잘하는구만. 당신 큰아들 놈이 인민위원장이었지. 지금 어디 있어? 모릅니다. 모르겠지. 경찰서에 가서도 계속 모르는지 두고 보자고. 그러네. 예. 예. 가자. 안 돼. 일로 와. 넌 몇 살이야? 여기 주사인데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놈도 끌고 가. 열 서너짜리 새끼 빨갱이도 수두룩하니까. 네. 네. 가자. 형. 서방이 어디 있는지 옆편 내가 모른다는 게 말이야 돼! 정말이에요. 소식이 없는지 오래됐어요. 아, 일단 가자고. 가서 조사해보면 나오게 돼 있으니까. 허허이, 갓난애는 놔둬야지 어딜 데려가려고 그래? 죄 없으면은 금방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고 가. 자, 가자고.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자, 빨리 와. 가위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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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가위가위보. 좌익 운동을 하던 형님들은 소식도 없이 뿔뿔이 흩어지고 부모님과 형수도 경찰에 붙잡혀가 집에는 어린 우리들 뿐이었다. 우리들은 경찰에게 집까지 내어줘야 했다.
마요. 좋으면 당신 가죠. 그래도 될까? 빨갱이 건데 뭐가 어때? 하긴 공산당들은 원래 네 건 내 거가 없다고 그러대. 아, 너무 이쁘다. 이보세요. 이봐요. 이보세요. 이봐요. 이봐요. 이보세요. 이봐요. 잠깐만 내보내주세요. 잠깐만. 우리 애기가 집에 혼자 있어요. 제발 우리 애기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 우리 애기요. 우리 애기 데려오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이보세요. 안에 엄마 있어? 그래. 아빠도? 그래. 그럼 형들은? 쉿! 그건 몰라. 너 여기서 절대 형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말해. 어디 있어? 어? 어디냐 말이야 이 새끼야! 언제까지 버티겠다는 거야? 어? 버텨보면 세상이 또 바뀔 줄 알아! 윤일병이, 윤이병이 당신 그 잘난 새끼들 지금 어디 있냐 말이야! 이 새끼! 아! 말해! 말하란 말이야 이 새끼야! 말해! 말해! 아버지! 아버지! 이것들은 뭐야? 왜 우리 아버지 때려! 이것들은 뭐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말이야 진짜! 빨갱이 놈의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은 아버지. 어린 것들까지 안고 간다니까! 이거 안 마! 아버지! 아! 새끼! 아! 형! 형! 왜 우리 형 때리는 거예요? 형! 부모님과 큰 형수는 보름 만에 경찰서에서 풀려났다. 형수가 풀려나왔을 때 엄동설 안의 냉방에서 혼자 보름을 팽개쳐져 있던 내 어린 조카는 이미 싸늘하게 쉬고 있었다. 땅이 얼어서 우선은 그냥 묵고 봄이면 그때 정식으로 묘를 쓰자.
어린 조카는 끝내 자신의 무덤을 갖지 못했다. 고문으로 넋이 나가버린 임병희 형을 달구지에 싣고 우리 식구는 방도망을 치듯이 그 동네를 떠나야만 했다. 그때가 그러니까 10살 때, 예.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인데 예, 예. 오래전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해드린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대충 짐작이 되셨던가요? 그렇죠. 예. 알고 있었죠. 큰형은 장가를 가셨던 거고. 예, 큰형만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둘째, 셋째 형은 그럼 학생이셨습니까? 예, 예. 학생들이었습니다. 예. 그 넷째 형이 학생 신분이었는데 그 형님도 그 학생인데 고향에서 총살당했습니다. 그 군인들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학생을 총살시켰죠. 양민이죠. 예. 네. 부모님의 그 자식 사랑이 아주 유별나셨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윤 선생님 아주 개구지셨던 것 같고.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지 않을 때니까 예. 아마 한 7살 됐을 때. 우리 앞산 밑에 상여집이 있었어요. 상여집이요? 그래, 예, 상여집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상당히 그 미신이 좀 이렇게 심해서 귀신이 나온다, 도깨비가 나온다 해서 그 상여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제가. 아, 무섭다고요? 예, 아니 뭔가는 분위기 안 좋아서요. 상여집에 으시시하고 뭐 분위기 안 좋다고 예. 불을 질러버렸는데 분위기 그게 안 좋다고 정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갖다 왜 불을 쏴주셨어요? 그래? 불을 질렀는데 네? 그 상여집만 타는 게 아니라 산 그게 밑, 얼마나 네. 상여집이 그 산 밑에 있어가지고 우리 앞산 큰 산 있는데 네. 완전히 그리 옮겨 붙어서 불바다가 됐었어요. 산이? 예, 네.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 그 선산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비석도 새빨갛게 달고 세상에. 무덤이 다 새빨갛게 달궈져서 아마 그 무덤 속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불에 막히면 손자놈 잘못 둬가지고 네, 뚜고 와서 네. 나갈 수도 없다고 예. 그 무덤 속에서 혼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겁이 나고 그렇게 될 줄은 모르셨어요. 예, 예, 그렇죠. 예. 무서워서 예. 우리 시골에 큰 모욕탕이 있었습니다. 그 모욕탕 속에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숨어 있어서 잠이 들었거든요. 어머, 네. 목욕탕이면 옛날에 이렇게 저 큰 솥같이 생긴 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예, 예. 그 안에 들어가서 예, 그냥? 잠을 들었었어요. 세상에. 무서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 보니까 한참 있다 문을 여는 소리, 목욕탕 뚜껑을 여는 소리가 들려서 예. 이렇게 올려보니까 아버지께서 야, 이야, 놀랬니? 괜찮아, 괜찮아. 나와 하면서 이렇게 끼안고 이렇게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다 그런 게 세상에. 있었어요. 야단 맞을 줄 알았어요. 예, 저는 굉장히 야단 맞을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내가 아들을 네, 키는 예, 아버지 예. 입장 되니까 예. 내 아들들이 좀만 잘못을 해도 이를 뻑뻑 긁면서 너는 왜 그렇지? 어? 실수투성이냐? 예, 예. 어? 그것도 못해? 예. 자식아. 어? 밤낮 이렇게 하는 나를 보고 네. 과연 우리 아버지와 나를 비교합니다. 예. 아버지가 대단히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네. 클 수가 있나. 아.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금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시고. 예, 한문 네. 학자였거든요. 아, 공부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저기 지금 예. 모습이 보이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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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많이 닮으셨어요. 진짜 아버님하고 예. 비슷하게 수염을 예. 기르고 예.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예. 이렇게 수염이 몇털 안 나온요 염소털 예. 같은 거 달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당에서 글 가르치는 거 이상 중요한 거지. 뭐 자원 활용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고 다니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아버지가 그 피난 가서 51년도에 넝마를 줍는 것을 저한테 말했어요. 저 넝마를 주라고. 그래갖고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예. 그때 그러니까 미군 구호물자 그 아. 양식 포대가 마달이라는 거 있는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예. 아. 빈병이라든가 또 쇠, 고무신자 이런 걸 주어가지고 정말은 넝마 수집소에다가 팔고 그랬었어요. 네. 그때부터 내가 넝마 주의를 시작한 거죠. 예. 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렇게 하라고 직업을 하라고 그러신 건 아니셨을 거고 예. 뭐든지 아껴 써라 하는 예. 뜻에서 말하자면 모범을 보이신 예. 건데요. 그렇죠. 그 정신을 예. 이어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예. 예. 일곱 번째 형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저기 화면에도 보이다시피 12살 먹은 형이 유교의 고문 그 당한 후에는 그 극약을 가지고 다녔어요. 어, 형이요. 그리고 예, 말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정신 질환 같은 거를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형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예, 자살을 해 버렸죠. 아, 예. 그 이제 말하자면 그때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시고 그 아픔을 견디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예. 그런 변화라든지. 그렇죠. 그렇군요. 그 화면을 보니까 밤에 몰래 이제 짐 싸들고 어디론가 떠나시던데 어디로 떠나신 거예요? 아, 서울에서 부역자 가정이라고 했고 재산을 몰수하고 또 생명을 위협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잘못하면 이거 죽겠다. 예. 그래갖고 야밤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갖고는 고향을 걸어서 목포까지 갔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윤팔병 씨는 어떻게 거기 떠나오시게 된 겁니까, 고향을? 예. 어린 나이에 참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예. 또 서울에 올라오셔서도 또 서러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함께 또 보시죠. 무타크! 무타크! 아저씨, 불 닦으세요. 안 닦아요. 무타크! 구두 닦기, 넝마주의, 불황아, 노점상. 그것이 13살부터의 내 이력이었다. 부탁해! 네, 지금 가요. 여기 있습니다, 구두. 잘 닦았어? 그럼요. 다리가 쫙 미끄러지게 닦았습니다. 여기 얼룩이 있잖아, 여기. 아, 이거 들고 오면서 손자국이 묻어서 그래요. 자, 여기 됐죠? 얼마야? 50원인데요. 잔돈 줄 거 있냐? 큰 돈밖에 없는데. 예, 금방 갖고 올게요. 아줌마, 잔돈 좀 바꿔주세요. 읍서 예. 조금만 바꿔주세요. 읍다는데 얘가 왜 이래? 안 그래도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너 같은 지저분한 애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손님이 더 떨어지잖아. 얼른 나가. 어? 아, 이 사람이. 옷 잘 입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지독했다. 그 신사는 사소한 푼돈을 떼어먹은 거겠지만 그 때문에 나는 굶주려야 했다. 누가 여기서 구두 닦으랬어, 응? 내맘이다. 왜? 이 자식 봐라. 내 맘? 이 자식이 간이 부었나, 씨. 야, 너 말로 할 때 그 구두통 놓고 꺼져, 응? 이씨. 눈 깔아. 눈 안 깔아? 이 자식이. 야, 이 자식아! 이 죽을 줄 알았어? 이 새끼야! 다시 오지 마, 너! 가자, 죽어! 어? 아유, 아유.
통금 후 밤거리를 헤맬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빗장이 질러진 대문이었다. 완강하게 나를 거부하는 빗장 걸린 닫힌 문들은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성벽처럼 보였다. 사흘을 굶었을 때 나는 부잣집의 개, 큰 그릇에 가득 밥을 담아 먹고 있는 그 개의 팔자가 못 견디게 부러웠다. 내가 저 개였으면. 오늘 밤 몸을 눕힐 잠자리, 오늘 내 뱃속에 넣을 음식,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해야 했다. 나날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하시고 이제 개밥을 그때 심정이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글쎄 뭐 인간이 아니지 개가 된 것 같고 개가 사람 것 같고 네. 뭐냐면 개는 그 매일 고기다 잘 먹잖아요. 뭐 좋은 개 키우는 데는 지금도 진돗개다 뭐 이름 있는 개다 뭐 매일 소고기 그것도 돼지고기도 아니고 소고기 맛있게 먹는데. 네. 네. 개가 사람 건도 팔자가 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공짜 그 도둑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네. 객실에서는 못 들어가고 승강기 기차 승강기에서 어떤 나한테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처녀인지 그 아주머니인지는 모르는데 이 무릎이 약간 잘라져 있고 예, 자전거 주부를 잘라가지고 감았어요. 무릎이 잘라진 한쪽 무릎이 잘라졌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헝겊을 대가
이거 감원하는데 피고름 이렇게 묻어나고 그리고 몇 년간 씻지 않고 머리라든가 얼굴이라든가 떼국물이 흐르고 근데 눈은 초롱초롱 빛났어요. 그리고 이목구비가 아주 아름다웠는데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분은 이 어린 내가 그 굶주린 고통을 잊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아. 그 거지 아주머니는 내가 저 소년이 얼마나 굶주려서 고통스러워하는가를 잊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마음을 아. 마음으로 잊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예. 아무도 관심도 안 갔는데. 안 갔는데. 그러니까 서울 갔다 그러고 두드려 맞고 예. 도둑기차 타고 내려가는데 며칠 굶고 그렇게 골... 아주 네, 그냥 응? 그렇게 고통스러운 한 소년의 그 마음을 그 거지 아주머니는 읽었어요. 예. 제 마음을. 그러면서 팥이 묻은 인절미를 두 개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유. 자기도 구걸해서 얻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주는데 많은 생각을 그때도 했습니다. 차, 그리고 그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고마운가 참 이게 정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예. 그때 그 순간의 만남이셨군요. 그러니까. 예,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인생에 말하자면 예, 전기가 될 정도로. 전기가 됐죠. 그런 아, 그 남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거기서 배우셨죠. 예, 그렇죠. 예. 어찌 자기 그게 불고 그것도 한쪽 다리가 썩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 굶주린 소년한테 그 베푸는 거 그걸 배운 거죠. 예. 아마 평생에 그렇게. 그렇게 맛있는 떡은 잡숴보신 적이 그렇죠. 예. 고맙고. 예. 예. 추운 날 밖에서 계신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 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화면에 나온 것 보니까 그 빗장이 그렇게 저한테 무섭더라고요. 닫혀진 빗장이 나를 거부하고 있어요. 내가 저 빗장을 열고 연 상태에서 들어가야 사는데 그 추운 겨울에 전부 빗장이 잠겨져 있으니까 내가 사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때는 술을 먹었다 어떤 길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그 추운데 오래 있으면 잠이 그렇게 와요. 네. 그리고 아주 포근해져요. 잠이 참 이렇게 포근하게 그런데 너무 그 얼어 죽는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그 필사적으로 그렇게 정체 없이 걸었는데 아. 거기를 문을 밀치고 들어가는데 거가 이제 이 거지들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곳이었어요. 아. 그래서 밖에서 얼마나 몇 시간을 그 추위에서 떨다가 그거니까 아마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아. 의식을 잃어가지고 한참 오랜 시간에 아 눈을 뜬다 하고 아 살았네 하고 예. 그러니까 막 굽이고. 그 형들이 거지 형들이 막 부비고 그래서 그때 그 거지 형들 때문에 살았죠. 그리고 또 연양 보신한다고 개도 낚시질 했고 그 막 항소만 착착 잡아다가 그 실려 가지고 삶아 가지고 푹푹 먹여 주는데 예. 거기서 참으로 짙은 정을 또 받았죠. 느꼈고. 거기서 이제 넝마 일도 배우고 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래도 막상 팔병씨를 기르신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고요. 예, 이제 아버님께서 그 말씀은 없으셔도 실수를 해도 늘 품어 안으시던 아버님이 얼마나 기대가 크셨을까. 내 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대를 당당히 들어간 철학과를 들어간 그 천재였죠. 그러자면 아버지 교훈은 절대 정치나 법관 이런 데 대지 말라. 철학을 해라. 예. 동생은 철학을 했고 난 철학 종합 철학가가 됐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아버님이 참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디에 모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형님들이 대부분 이제 월북을 했다든가 행방불명 됐던가 또 어느 산하에서 또 이제 전투에다가 죽었는가 모르지만 그 이북 가까운데 네. 그 한탄강 그쪽으로 아마 뿌려달라고 그래서 그 동생이 가서 뿌리고 왔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쭉 서울에만 계셨던 겁니까 그럼? 아닙니다. 그 부산에 가서 또 생활을 했어요. 부산. 옛날은 도라무통. 드럼통이요. 드럼통 예. 그 예. 뚜껑 양쪽을 잘라가지고 바퀴를 네. 만들어가지고 그걸 리아클을 만듭니다. 예. 아. 그루마를 만들면은 그 단속이 나오 경찰관들이 단속 나올 때 네. 수십 수백 개 그 노점 장사하는 사람이 도망가는 그 소리에 그 그 쇠 네. 그 바퀴가 그 드럼통 바퀴 드럼통 바퀴가 네. 굴러가는 소리 굴러가는 소리가 막 굉장치도 않습니다. 네. 서로 필사적으로 안 잡히려고 대피해서 단속에 이렇게 벌금을 물게 벌금 되면은 예, 예. 그냥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번 게 한 번에 날아가니까 서로 잡히지 않고 절박한 심정으로 도망갑니다. 예. 그런 것을 볼 때 제발 좀 노점 장사 자유롭게 그 노점 장사라도 예. 자유롭게 하게끔 예. 해달라는 거 제가 진짜 예. 부탁드리고 있어요. 예. 네. 얘기가 뭐 지금 부산 간 얘기하다가 또 확실히 종합철학하신 분이라 네. 여러 가지 염려가 되시니까 예. 또 예. 이 IMF의 실직 거신 분들 염려 예. 또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염려하시고 예. 그러면 일단 다시 부산으로 가시죠. 예. 부산에 가서 사신 일을 거기서 노점상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거기서 이제 노점상 연합회 이제가 좌절된 뒤에 거제 합숙소에도 들어갔죠. 예. 근데 이제 거제 합숙소에서 생활에 내가 살아오면서 아마 가장 고람된 다고 생각해요. 그 200명에 대한 제가 그 대표로 있으면서 이제 거기를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요. 예. 이제 물론 잠잘 때도 없고 예. 오고 갈 때 없으니까 이제 거기를 그 들어간 거죠. 네. 들어가니까 제 이렇게 멋진 이 잘난 얼굴을 몰라보고 사회과 그 직원들이 처음에 사무실에다가 웃지 마세요. 예. 사무실에다가 근데 네. 웃게 놔두세요. 예. 근데 그 사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200명이 생활한데다 예부산에 들으니까 화장실은 오줌 싸는 데고 그 똥 싸는 데고 넘치는 게 똥이. 그럼 얘가 너무 정나라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 똥을 싸려고 엉덩이를 까면 똥이 묻어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이 복도라든가 이렇게 예. 한마디로 200명 사는 거제 합숙소가 정말 그렇게 난장판일 수 없어요. 예. 아 이걸 고쳐야겠구나. 아. 우리 거제 합숙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한글을 몰라요. 문맹자가 예. 많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각 학교에 다니면서 초등학교라 중학교라든가 이렇게 다니면서 비품, 네. 그 책상, 칠판, 예. 의자 예. 이런 걸 이제 기증받으러 다니는데 그리고 그거가 그걸 얻어다 학교도 만든 예, 거예요? 그 안에다가 아. 교양 강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어 강좌 시간을 만들으니까 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글도 가르치고 일본어도 가르치면서 예. 네. 그것은 이제 그 거제 합숙소에 계실 때가 그러니까 몇 살이셨어요? 그때는 나이가 좀 먹었습니다. 28 정도 되고 가정도 좀 이루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결혼하시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없는데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저 우리 애엄마가 참 용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 거지한테 결혼을 청원했거든요. 당신하고 살고 싶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 그 윤팔병 씨 부인이 어떤 분인가 좀 궁금하실 텐데 한번 네. 만나보시죠. 경기도 화천. 구제와 보세품을 파는 작은 세상이란 이름의 이 가게. 윤팔병 씨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인 아내 이옥순 씨가 일하고 있는 곳이다. 처음에는 모르면서도 따랐죠. 아, 저 사람은 하는 거는 무엇이든 옳은 일이 것이다 하고 따르다가 한 10년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 화가 나죠, 이제 나도.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버려서 자기 가족, 자기 자식만 생각한다면 과연 내가 저 사람한테 반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억누르죠. 가끔은 속옷을 갖다 줘요. 그럴 땐 참 내가 기도 안 차죠.
나 이건 당신하고 못 살아서 못 살지 그거는 절대 못 입는다 하지 이제. 다시 만난다 그러면 윤 선생님하고 다시 결혼하시겠어요?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질을 좀 다 드리면 내가 이제 앞으로 10년 질 드려가지고 다시 만나죠. 저렇게 부인이 생각하고 계시는 줄 아셨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쭉 지금 나와서 들어오고 계신데요. 부인께서 어서 오십시오. 아, 참 보통 분 같으면 견디기가 힘든 그런 생활이셨을 것도 같고 해요. 어떠셨어요? 네. 네. 이해를 못하죠. 그러게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결혼을 하면은 나는 뭐 더 이상 뭐 더 클 수 없지만 자식은 저 사람한테서 낳으면 무조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청혼을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윤 선생님이 하신 게 아닌가 봐요? 예, 네, 제가 먼저 했어요. 남자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걸린 게 두 조각밖에 없는데 뭐 결혼하자마자 할 무슨 염체가 나도 염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거지 생활하면서 나무 전혀 나도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나무 여자 데려놓고 같이 공부했다고 그거 안 되죠. 잘하셨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28년을 살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내가 세계에서 최고의 인간의 승리자라고 나는 생각한다. 앞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 사람의 감정이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예. 그 사람을 선택했는데 최고의 나는 승리자다. 많은 분들이 보시다가 예.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점수를 딸까? 글쎄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한테. 참 남편 중에 저렇게 부인한테 얘기 듣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네? 힘들었어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저한테 여쭤봐요. 예. 답은 이쪽에 있다고 그러십니다. 예. 뭐 빨래 잘하고 네. 밥 자르고 설거지 자르고 방수지 다 해서 입을 딱 깔아주고 누가요? 제가요. 커피 타가지고 커피 타고 탁 모셔주지요. 이런 남편 이렇게 점수 따면 다 남자들 자기 부인한테 사랑받습니다. 네. 어렵겠네요. 점수 따기 어렵겠네요. 네. 그 뭐 얼마 전에도 뭐 또 일 저지르셨죠? 예. 북한에 예. 돈 보낸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 저기 보시다시피 뭐 분위기는 별로 없죠. 나한테는 분위기 없지만 이제 다른 여자들 앞에는 분위기를 굉장히 잡는 사람인데 예, 막 여자들을 많이 따립니다. 예. 네. 근데 뭐 그런 거나 뭐 눈독 들 필요는 없죠. 근데 아니 꽃을요. 장미꽃을 처음에는 송이랑 황당해갖고 네. 착 이래 주더라고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근데 엄마야 웬 꽃이야? 너무 싫어 난 꽃이야 난 싫어 이랬어요. 예. 그래도 뭐 남편이 평생에 한 번 줬으니까 그만 이따 턱 나가놓고는 이제 집에를 들어가서 가게 그냥 어두에 걸쳐놓고 네. 그랬는데 본인은 말을 안 하는데 이제 다른 데서 전화가 왔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뭐가 그런가 했더니 2천만 원을 예. 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찌 되냐면은 사실은 폐품을 줘서 판다는 거는 돈을 천만 원을 2천만 원 벌은다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대트럭이 모아갖고 한 달 두 달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2천만 원을 탁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은 진짜 황당하대요. 막. 당장 그게 집세를 낼 5월 달 말일에 줘야 될 거거든요. 예. 자상하시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못다한 이야기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부인 앞에 계실 때 부인께 혹시 못다한 얘기 있으면 좀 한 말씀 하시죠. 뭐 이 자리에서. 글쎄 더 내가 하는 일에 저 뭐 더 참기는 힘들고 견디기 힘들지만 어떻게 했나 이런 남편 만난 게 자네 운명이지. 같이 열심히 살세. 알겠습니다. 참 눈빛이 비슷하게 닮으셨어요. 예, 네, 두 분이. 맑으세요. 네, 참으로 천생연분이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윤팔병 씨가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다리 밑. 사회로부터 그늘진 그곳에 조그만 힘이 남아 모아
서로를 의지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요새 뭐 설날 안에 전부 작업해버렸잖아. 아직은 차갑기만 한 아침 공기. 하지만 이들에게 진정 추운 것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아니라 어쩌면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로부터의 따뜻하지 않은 눈길인지도 모른다. 난 익혀놓으라고. 앞으로 거기서 물건 네가 가져오려면 거기서 익혀놔야 돼. 이곳에서도 화재는 역시 IMF. 우리나라가 잘 살았다고 원자재 전부 짓기는데 수입해서 써버리고 그러니 그렇지. 국내에서 소모가 돼야 될 이런 게 다 수입 외제품 한 번 써본 적이 없는 그들이기에 호화사치가 불러일으킨 현 IMF의 위기를 바라보는 이들의 눈은 고울 수가 없다. 낙이라고는 없어요. 낙이 없어도 우리는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잘하는 거죠.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 이 아파트에서 나온 재활용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이 윤팔병 씨의 일이다. 쓰레기들이 재활용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돈을 내지 않으면 이제는 쓰레기도 함부로 치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도 이거 안 치워주면은 쓰레기 중에는 폐지가 가장 많다. 박스나 신문 등 폐지는 종류별로 분류하기도 어렵지만 수고에 비해 얻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오늘은 큰아들 사비가 나와 일손을 보탰다. 어차피 치워줘야 되는 거야. 야, 시계 하나 생겼다. 야, 시계 하나 생겼어, 이거. 응. 아이고, 여기 10만원대. 10만원 살 거야. 갖다 뭐 양만 끼우면 되겠구만. 멀쩡한 생활용품들은 필요한 식구들이 가져갈 뿐 돈이 되지 않는다.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옷가지대. 아파트 지하에 따로 모아진 이 옷들은 공동체 식구들의 손길을 거쳐 가난한 사람들의 체온을 지켜주기도 하고 때론 북한 동포들을 위해 보내주기도 한다. 결혼도 못하겠잖아. 이렇게 저 대학교 벌이가 안 돼갖고 뭐. 세상에 무슨 장가는 무슨 장가예요. 버려진 옷들 중에는 값비싼 외국 브랜드의 옷들도 있고 때론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도 있다. 이런 옷들을 볼 때면 횡재한 기분보다는 씁쓸함이 앞선다. 아파트에서 가져온 옷들이 제자리를 찾는 곳은 다리 밑 작업장. 이곳에서 팔 옷과 이웃에게 보낼 옷을 나눈다. 지난해 초까지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이 옷들을 골라냈지만 얼마 전부터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옷을 고른다. 저를 갖다 주라고. 또 더듬어게 하지 말고. 나 좀 더듬해. 옷을 고르는데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 동포들을 위한 옷은 국산 상표에 외국어가 쓰여 있지 않은 옷이어야 한다.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려면 받는 사람들의 자존심까지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결코 넉넉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넉마 공동체의 숙소는 이 컨테이너 박스였다.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이 조그만 고철 덩어리 속에서 그들은 열몇 해의 겨울을 보냈던 것이다.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찾아낸 것은 재활용품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닐까. 고철도, 빈병도, 배트병도, 원옷도, 돼지도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한번 박수로. 네, 우리 모두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믿음을 갖는데. 오늘 입고 나오신 옷은 그것도 새 것입니까? 아, 아닙니다. 이 양말부터 구두부터. 예. 구두 이게 너무 좋은데. 예, 그렇게 다 안 올리셔도 되는데. 예, 이, 네, 아니. 왜 내가 올리냐면 이 상품을 예.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확실히 보여주려고. 아, 예. 이거 좀 더 올리세요. 그럼. 이게 쓰레기통에서 네. 아. 예?
이게 음식 찌꺼기에 찌들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걸 두 개 집에 가서 또 세탁의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걸 쫙 빨아서 말려가지고 네. 구두칠하고 구두 네. 칠하는 강의 전문가니까 그래갖고 예. 이렇게 아주 훌륭하잖아요. 예. 근데 양말에 좀 문제가 있어요. 남이 예. 신던 걸 보면은 신발 그 구두 벗을 때 가지 따라 내려와요. 이게 조금 좀 예. 곤란하지만 그래도 네. 열심히 신어야 되고 예. 이 옷 이거 뭐 한나도 막 예. 색이 없습니다. 예. 부인께 뭐 속옷도 이렇게 주워다 주셨다는데 정말 입으셨습니까? 안 입죠. 그건 못 입는다 했잖아요. 예. 전 그거는 못 입겠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셨어요? 아이들은 입어요. 어떻게 말씀하시고? 근데 어릴 적에는 예. 이제 이 애를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예. 굉장히 이렇게 때리면서 키웠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울 적에 이렇게 옷이 어깨가 요만큼 내려와요. 그래서 옷을 애는 옷을 좀 맞는 거 사줍시다 이러면 예. 애가 너무 잘생겨갖고 뭐 업어가니까 요렇게 입혀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좀 모지르는 여자는 여잔가 봐.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면 저럴까.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나보다 더 사랑이 크구나 하고 이제 그리 따렸어요. 그게 이제 동네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옷을 누구 옷을 입었노 하는 게나. 그래 뭐, 나 옷을 어디서 사오냐 그래서 아버지 백화점에서 사온다 그랬죠. 그런데 얘는 다 동네 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얘는 그 옷 어디서 사 입은 어디서 누구 입던 옷을 입었냐는 게 우리 아버지 백화점에서 이제 네. 거기 그 얘가 자란 그 동네에 예. 야 너 아버지 백화점 어디 있냐 이제 진짜 뭐 백화점 이래 큰 백화점 있는 백화점 줄 알고 사장이신 줄 알고 야 너 아버지 백화점 예. 또 와서 물어요. 예. 그 곤란하지 고물상을 데리고 가면서 너가 아버지 백화점이다 말은 못하고 아버지 백화점은 어머니하고 아버지만 가는 곳이다. 나중에 네가 크면 자전거 예. 혼자 탈 수 있으면 데리고 가면 했죠. 그런데 예. 클 때는 이미 이해를 하니까 예. 굉장히 우리 애들 옷 절대 안 사 입어요. 예. 굉장히 좋아요. 예. 그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북한 동포들 돕기까지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배록 시장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배록 시장. 예. 세계에서 가장 큰. 그래 누구나 그 자기가 쓰던 물건을 네. 갖고 와서 팔고 사고 교환하고 예. 초등학생들까지도 자기가 쓰던 학용품 같은 것을 팔고 사고 교환하는 네. 그런 산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앞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작업하는 강남구나 서초구에 계신 분들에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뭐 아파트나 건물에서 나오는 폐품을 주시면 우리 자원재활용 연구소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으며 또 더불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 그 어려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남을 돕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렇죠. 예. 빚을 갚는 겁니다. 오늘 윤팔병 씨 살아오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보석을 캐는 그런 분이시고 그런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사랑이 가득한 얘기 주변에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아래 주소로 연락을 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따뜻한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